장 건강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안 좋은 것이 술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술은 분명히 간암의 원인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간암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높은 편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생기는데 이게 알코올 때문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되게 많네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간 이식을 받는 환자의 대부분의 원인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한 간 경화. 그래서 술도 나쁘지만 술 이외에도 지방간을 일으키고 간 경화까지 일으키는 나쁜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머 정말요? 야. 아니 이게 술을 안 먹어도 지방간에 걸린다는 거 원래 알고 있었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훨씬 3배나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약간 놀라운 이야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50대 이후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포함한 지방간의 발병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성 호르몬인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은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이것이 감소하는 것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몸에 좀 남아돌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돼서 몸에 쌓인 콜레스테롤들이 이 간에 모여서 지방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여성에게 이상지질혈증이나 지방간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니 제 주변에 언니들 중에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언니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폐경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조금 엄청 걱정이 되네요. 네, 아직은 네, 아니지만 네. 저에게도 곧 닥칠 일이니까요. 근데 뭐 피하지방처럼 바깥에 눈에 뭐 잡히고 뭐 보이면은 아 이게 좀 더 심각하다 좀 이렇게 그치. 좀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쪽에 있으니까 아, 맞아, 안 보이잖아 이게 속이니까 네. 그럼 뭐 대성장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 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지방간 진단을 받고 지방간을 없애는 데까지 3년이 넘게 걸렸어요. 3년이요? 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이 지방간이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몸속에 있는 시한폭탄을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한폭탄이라네.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네. 우선 이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간에서는 지방 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또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고요. 이 지방간이 있으면 내장 지방도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나쁜 염증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당뇨병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장의 염분 배설을 제한하고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고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무섭다. 아니, 지방간 욕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냥 종합병원이 그냥 되는 거네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다 아픈 거네요. 네.